성모님은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인가요? 우리 성모님 믿어요? 예? 안 믿어요, 우리. 예. 근데 오늘날 좀 나타나는 성모신심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로는 성모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보여지는 행태들이 성모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제가 우리 예비자들 세례 주기 전에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교리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기도문도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이제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걸 찰고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예비신자 교우 한 분이 세례를 앞둔 예비신자 교우 한 분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모요. 제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가르쳐줬던 적이 있습니다. 성모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성모님이 중요한가? 왜 우리 천주교는 유독 성모님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하는가?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모님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또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깊은 만남을 맺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모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공부한 신부예요. 로마에서 8년 동안 성서학을 공부한 신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성모신심의 지향점은 어디를 지향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있고 성모님만 부각되면 제가 성경을 공부한 사제 입장에서 그건 잘못된 성모신심입니다. 모든 성모신심은 성모님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강조돼서도 안 됩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올바른 성모신심입니다. 적어도 성서학적인 관점에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성모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은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주목받지도 않으셨고, 네. 하지만, 성모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좀 이따가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중재 역할을 성모님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나오죠. 적어도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사제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방법 중에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모 신심은, 그러니까 성모님은 요란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걸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셨지 사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시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주인공이 되신 적이 없어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려드렸었지 성모님께서 그 뭐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뭐 그런 적은 없죠.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서도 성모님께서 발현을 하셨죠. 그죠? 발현하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또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셨는데 모든 메시지의 지향점이 뭘까요? 공통된 지향점. 회개.
하느님의 구원,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내용이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교우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 성모님의 발현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를 전부 다 읽고 공부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모성만 보더라도 그럴까요? 성모성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모님이 기쁨 안에 머무시는 이유, 모든 여인 중에 행복하신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성만 보더라도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천상 기쁨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느냐? 맞아요. 성모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신심은 창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모신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창문만 바라보면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열광하고 이 창문에 어떤 장식을 넣을 건지 막 그런 걸 고민하고 이 창문 자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예.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 본당 예비 신자가 삼위일체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문, 성모님이라는 창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회개가 하느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중재를 청하고 예, 그게 올바른 성모 신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모 신심의 성모 신심 활동의 지향점이 어디냐? 적어도 성경에서 고백하는 이 성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모든 성모 신심의 지향점은 뭐냐? 그 사람이 성모 신심이 너무나 막 강하다. 그럼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느냐? 하느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성모신심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도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좀 예, 어떤 경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묵주기도도 그렇죠, 여러분들. 묵주기도 안에서 고백되는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그 안에서 고백되는 모든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 이게 묵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하느님의 신비인 겁니다. 우리가 묵주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신비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네.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을 무시해야 되느냐? 네. 성모님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우리가 가장 은총이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길이시면서 안내자이시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의 어머니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성모님을 믿음의 대상, 그다음에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 이렇게 인식하시면은 그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께 성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모님의 중재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를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맺어진 열매가 무엇이냐?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자, 아까 성모님은 당신께서 움직이시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올바른 성모신심의 이 지향점이 무엇이냐면요. 그 성모신심을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요. 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야훼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특히 솔로몬이 성전을 져놓고 났을 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막 구름이 가득 차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드러나는 게 이게 이 주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정말로 바라봐야 될 지향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나하고도 같이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런 신비들이 내 안에서 막 느껴져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목주기도 막 열심히 하고 나서 딱 끝났는데 그냥 뭡니까? 성모님, 막 어머니 막 이러고 끝났으면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성모님. 또 두 번째요.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그리하여 제자들은 11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모신심을 통해 여러 가지 신심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 막 생각 안 나요.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하자마자. 맞아요. 레지오, 체나폴로, 뭐, 셀, 또 뭐 있죠? 하트마, 뭐, 예,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전국에 있는 이 성모님 부대한테 제가 화살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푸른 군대 뭐 다 있습니다. 지향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지는 않고, 성모님만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부각되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성서학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모님의 중재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지향점이 예수님을 향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내가 올바른 성모신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면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는 그 신비를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성모님, 성모님, 성모님만 찾는다면 우리는 성모님을 잘못 대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심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성모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알아서 찾아서 풀어주세요. 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성경의 전통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창세기 49장 11절을 참고해보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적인 상징.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29장 17절 예레미야서 31장 5절부터 12절, 아모스서 9장 13절부터 14절, 호세아서 2장 24절, 뭐 14장 7절 여기를 보면은 구원의 기쁨을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요한복음은 또 상징과 표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 복음서니까요. 구원의 기쁨이 지금 부족한 상태. 그런 상태가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는 상황은 유다교 그 랍비 전통에 의하면 포도주는 토라 곧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계명 율법 이것을 또 포도주가 상징을 해요. 타르금 온켈로스 성경 49장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2절 그렇게 나옵니다. 미안해요. 유식한 척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메시아의 날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 하느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전통 안에서.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상징적으로 보면 현재 지금 상황이 하느님의 말씀이 결여된 상태, 구원의 기쁨이 결여된 상태, 뭐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모님이 개입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결여가 되어 있거나 하느님의 말씀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메시아의 날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과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모님이 개입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 표현도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여인이시여 저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역한 표현이에요. 이 상황이 예수님이 이 상황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지금 느껴지게 번역이 그러니까 의역이 됐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그리스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모님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여인이시여 당신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당신과 내 사이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신이 드러나시는,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는 그런 순간이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자 5절을 보면은요, 성모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도요, 그리스어 성경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여라. 자, 예수님이 성모님한테 물어봤죠. 당신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과 내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고 성모님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 사이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뭐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예수님과 성모님 사이에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생각해보죠. 구원의 기쁨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 그죠? 하느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 자, 그런 상황에 성모님이 개입하시죠. 개입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당신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니까 성모님이 일꾼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실천하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그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안에서 성모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구원의 기쁨이 결여되어 있거나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거나 그럴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안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되게 되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게 되고 이런 은총들이 막 쏟아진다는 것을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성모 신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이게 성모신심을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인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이유도요,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도, 이 카나의 혼인잔치 안에서 벌어졌던 이 성모님의 중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고,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둘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신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성모님께서 우리 교회의 어머니로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으면 성모님을 통해서 발현하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검다리 역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희 우리 엄마 편지예요. 네, 이거 유튜브에도 공개해가지고 뭐 많은 교우들이 우리 엄마 편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 제 엄마는요, 국민학교에 중퇴했어요. 근데 이거 직접 보여주면 막 좀 마음이 짠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편지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문장의 맞춤법이 다 틀립니다. 우리 제 어머니 편지의 특징입니다. 저는 2008년도 1월 달에 신부님이 됐어요. 신부님이 되고 나서 2월 달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가까이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었고 재활훈련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차 때 교구장 주변님께서 저에게 로마로 유학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마다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새벽기사 끝나면 제 본가에 가서 저희 아버지 차에 태워가지고 목욕탕 가서 목욕시켜드리는 게 제가 월요일마다 했던 일이에요. 아버지 돌봐줘야지 어떻게 시켜드려야 돼요. 근데 몸이 많이 불편하신 상태고 제가 유학을 가버리게 되면 부모님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주교님 명예 순명을 해야 되니까요. 인천공항에서 공장 신부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 뒤에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저 출국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아버지가 막 오른쪽이 불편하세요 지금도요. 쫄쫄쫄거리면서 걸어오는데 아유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동창 신부님들한테 얘들아 우리 아버지 좀 잘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동창 신부님들이 또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돌볼 테니까 갔다 와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막 뛰어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눈물이 나려고 하다가 봉투를 주시니까 돈인 줄 알고 엄마 뭘 이런 것까지 주고 그래요? 그랬더니 비행기에서 열어보라고 그래서 아 고마워요 이러고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들어갔다가 비행기에서 이 편지를 읽어보고 눈물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읽어줄게요. 참 나오나요? 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신학교 간 지가 어제 같은데, 신부님이 되신 지도 어제 같은데, 벌써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엄마는 좋으면서도 진정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가 자라지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만 빼놓고 제일 신부님을 사랑합니다. 한날 하루도 한 시간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하느님께서는 그 많은 신부님들 중에서 우리 김재덕 신부님을 사랑하셔서 하느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부해서 석사와 박사를 따라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귀한 일입니까? 내 아들 신부님, 오늘 아침을 먹고 나면 신부님과 헤어져서 신부님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엄마는 집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돌보아주고 제피리도 돌봐주면서, 제피리는 제 동생이에요. 신부님이 하루빨리 하느님 소명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데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엄마는 신부님을 믿고 꼭 해내리라고 믿고 다음 만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돈도 걱정 말고 집에 일도 걱정 말고 오로지 몸과 건강과 공부에서 모든 사람과 하느님께 기쁨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 없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엄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통하여 엄마가 항상 유한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부디 가서 담배도 조금만 피우고 몸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예. 이거 그 다음 페이지를 제가 잘못 붙였네요. 예. 예,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제가 편집을 잘못해왔습니다. 예.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원래 어떤 마음을 먹고 유학을 갔냐면 가자마자 한 달 뒤에 주교님한테 공부 못하겠습니다. 이수리하고 돌아올 마음을 먹고 비행기를 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걱정도 되고 제가 한국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편지를 읽고 나니까 못 돌아오겠는 거예요. 못 돌아오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 편지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걸 가르쳐줬냐면 하느님이 지금 신부님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일이 뭔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저한테. 신부님 돌아오지 마세요, 이 내용이에요, 편지가. 공부하고 오세요. 하느님이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노마에서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돼서 한국 가자 이 마음을 먹고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요 이 편지 한 번만 읽으면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앉아서 이빨 꽉 깨물고 공부해야죠. 제가 박사 논문 쓸 때요 교수 신부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논문 써가지고 갖고 와잖아요. 읽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제가 써간 논문 종이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바닥에 던졌어요. 저 보는 앞에서. 그럼 종이가 바닥에 쫙 퍼져요. 자존심 상하죠. 나이도 저보다 한두 살밖에 안 많은데 거기는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실비 일찍 돼가지고 나한테 접해도 되나 그냥. 그런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느냐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죠. 막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보니까 학생이 틀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죠. 네. 그때도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에 그 다 퍼진 제가 쓰던 논문 있잖아요. 주워 가지고서 이걸 다 들고 교수 신부님한테 신부님 틀린 거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굽신굽신거리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 편지 때문에. 엄마 편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네. 하느님이 제 안에서 하시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읽어줬느냐. 성모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어머니의 편지가 저와 함께 있으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그 뜻을 향해서 걸어나가게 됐던 것처럼 성모님도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모님인 겁니다. 네. 이게 성모님의 중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모님만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리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마리아 신학이라든지 이런 걸 깊이 있게 공부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성모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게 되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신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모 신심을 통해서 꼭 간직해야 될 열매입니다. 또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가 성모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악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너무나 바래요. 너무나 바랍니다. 악은요, 우리가 성모신심을 갖지 않기를 너무 바래요. 왜요? 성모신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악은요, 성모신심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너무 바라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 안에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제가 전 본당에, 지금 본당의 두 번째 본당인데요. 첫 번째 본당에 갔을 때 교우들에게 어떻게 했었냐면 미사 끝나고 나서 지금 본당에서 하고 있어요. 미사 끝나고 나면은 나올 때 제가 복음 말씀을 물어봐요. 교우들한테 문 앞에 서서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면 제가 돌려보내요. 가서 다시 읽고 오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집에 가시라고. 그리고서 돌려보내요 제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교우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 한 달 동안에는 아유 쑥스러워서 저러시겠지 이게 좀 적응이 안 돼서 저러시겠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점이 뭔지 아세요? 그 교우는 제가 본당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완고함이에요.
사람이 왕과.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죠. 악이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건드리는 거. 우리를 공격할 때 첫 번째로 공격하는 거.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공격하는 거.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네, 하느님이 동산에 있는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나머지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악이 이렇게,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 먹어도 돼.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줄을 알고 하느님이 그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또 뱀에게도 저거는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 이렇게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 저건 내가 먹으면 안 되지. 뱀한테도 아,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도 저건 안 먹어도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뱀한테도 저것만 안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뱀이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선과하고 구분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자, 이 뱀의 말을 딱 듣자마자 하와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창세기가 이야기해 줍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무엇이 바뀌게 되었죠? 하와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뭐죠?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당연히 먹지 않아도 되는 과일,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었다가 저 과일이 먹음직스러운 과일, 소담스러운 과일, 슬기롭게 해줄 것 같은 과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생각이 바뀌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와의 머릿속에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죠. 악은 여러분들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것도 그리고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것이 내가 이걸 저지르게 되면 하느님과 내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도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근데 머리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이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악이 우리를 노리는 모습입니다. 성모신심은 이런 악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줍니다. 성모님을 올바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천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가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성모님을 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모님을 대하고 계시는지.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나오나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보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나 이럴 때 자주 들었던 복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예수님과 성모님의 대화, 이 대화죠.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 세 분의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군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되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이야기가 이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서 저자 스스로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 요한복음서 저자 스스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게 된 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서 저자가 해석을 하고 있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가 창조되었죠?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피, 물 이런 거는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은 사랑하시는 제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와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인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서 지속되고 유지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모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신앙인, 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때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구 고통이 더 컸을까요? 1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고통. 2번,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 그거는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가서 물어보세요. 누가 더 아프냐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모님의 고통도 예수님의 고통 못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고통은 죽음을,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들어 올려지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는데 그것을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엄마가 누가 있습니까? 그 고통이 이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완벽하게 참여하신 분이 누구냐? 성모님이라는 분이에요.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참여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의 어머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사랑하신 제자의 어머니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어머니로 새롭게 변화되시죠. 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신비를 드러내는 첫 번째 증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 교회의 어머니로 새롭게 창조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와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그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죠. 이게 바로 이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제자의 어머니로 변화시키심으로써 교회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모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바로 이 삶을 통해 교회는요, 성사들 안에서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신 이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성사들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이 성모님의 그 신비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성모님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성경 안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런다면 우리들 안에서 첫 번째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순간에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완전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더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시야? 막 이렇게 막 내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성모 신심을 잘 간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 신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성모님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성모 신심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본질적인 신심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네? 선택사항이에요. 성체 신심, 성모 신심, 네, 이런 것처럼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가 살아온 바로는 모든 신심 중에 가장 탁월한 신심입니다. 가장 탁월한 신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본문 두 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만들고 있고, 그죠? 예수님의 구원의 신비를 바라보게 향하게 만들고 있고, 내가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과 가장 강하게 결합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모 신심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하여튼, 예. 근데 또 이게 어떤 경우는 너무 변질이 돼서 성모님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도 그것도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 성모님 막 이러면서 예. 그런 것도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올바른 예, 성모신심, 예. 저는 제가 성경을 공부한 신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신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다운 모습, 이런 게 우리 안에 열매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로만 흘러왔던 나의 역사가 마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 성경 찾아서 읽어보면 거기 언급된 사람들이요,
무진장 형편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심지어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며느리에게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아버지가 환장하죠. 그런 역사의 끝에 성모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죄로만 흘러왔던 역사의 끝에 성모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역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성모신심을 통해서 나의 삶 또한 예수님의 축복처럼 죄밖에 없지만 내가 성모님께 의지하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성모님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역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그 신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 역사의 마지막이 성모 마리아를 향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찬물을 확 끼얹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부르지 마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드러나는 성모님은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요란한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아주 조용하시면서도 드러나지 않으시면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아주 깊이 있게 결합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들도 일꾼들 아까 카나의 혼인잔치 보세요. 거기서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복에다가 물 부어. 야, 물 갖다 부어. 여기다 물 부어. 그 다음에 이거 수리라고 갖다 줘.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 소리 없이? 일꾼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독에 물 보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게 되고 퍼서 수리라고 갖다 줘 하니까 그대로 퍼서 갖다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모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은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학생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컸던 학생도 아니었어요. 저는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새벽 6시부터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여러분들 그겁니까? 신학교 입학해서 첫째 밤을 지내고 나서 당연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남들에 대한 포용력이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별명이 신나였습니다. 신나. 신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주유소에 가면 신나 알아요? 긁으면 불났다고. 긁으면 불났다고. 그래서 동창들이 저한테 별명을 신나라고 불렀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신부님이 될 줄도 전혀 몰랐었고요. 저는요. 신학교 입학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그 부족한 사람인지 제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강의하는 신부님, 성경 가르쳐주는 신부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신기한 점은 제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공부를 무진장 안 해가지고 시학교에서 시험 볼 때마다 재시험을 받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 나는 졸업만 하면 신부님이 된다. 그리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나는 신부님 되면은
여름에 계곡 가서 교우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저기 뭐예요 자매님들 물에 다 빠지고 막 이런 부담스러움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뭡니까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한번 교우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눈을 못 뜰 정도로 제 부모님도 계시고 교우들도 있는 앞에서 공부를 못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굴에 눈을 못 뜰 정도로 완전히 망신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그날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화장실에서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죽도록 공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네. 방법은 너무 아픈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데 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부터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돌대가리가 공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식하게 공부해요. 돌대가리가. 네. 어떻게 공부하냐면 그냥 다 외웁니다.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미사 시간에 맨날 잤어요. 그래서 신학생 때 입학하고 나서 어떤 적도 있었냐면 영성체후 묵상 때 그러니까 보통 영성체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닦으시잖아요. 네. 닦으시는데 그 짧은 사이에 졸아가지고 꿈을 꿨어요. 그래서 다 조용히 이렇게 눈 감고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고 신부님을 닦으시고 계시는데 저 혼자 어떻게 했냐면 아! 미사 되셔버렸어요. 끌려가고 뒤지게 혼나고 또 한 번은 본당에서 그 새벽 미사 드리는데 본당에서요. 제 출신 본당에서 새벽 미사 드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하거라.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하거라.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때 신부님이 평화의 인사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 사도들에게 뭐 그거잖아요.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그 부분 읽고 계시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서 혼자서 그냥 그 새벽 인사 때 아멘! 이러고 그래서 옆에 계시던 수연이 팍 웃으시고 막 그랬습니다. 미사가 중단이 됐죠. 신부님도 어디까지 읽으셨나 까먹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내가 신학교가 나하고 맞지 않다. 나는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리고 이제 재수도 해야 되고 인생이 꼬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경당에 들어가서 5분 동안 성체조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유튜브에 그때 인터뷰 때문에 다 알려진 얘기죠. 예수님, 지금부터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십자가 팔 한번 흔들어 주시던가 다리를 한번 흔들어 주시면 당신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자, 5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앉아있었어요. 성체조배를. 그 5분 성체조배. 그걸 두 달 가까이 했거든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들어가서 5분 시작합니다. 그 5분 뒤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니까. 근데 한 번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서 벌떡 일어났는데 마음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예. 그 소리가 들려왔고 그래서 성당 바닥에 주저앉아서 확 울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그 5분이라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셨고 함께 계셨구나. 그들이부터 성체조배를 막 무진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 지도신도예요. 참 신기하죠. 공부를 못하니까 상처받게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만들고 기도 시간에 맨날 졸고 저기 하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통해서 성체조배를 사랑하게 만들고 남을 또 죽도록 미워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 저한테 그 상처 줬던 그분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우들 우리 부모님 제 부모님이나 앞에서
공부 못한다고 망신을 줬던 그분. 그분에 대한 미움이 3년 동안 제 안에 막 가슴속에 박혀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뭡니까? 복수심에 공부했겠습니까, 제가. 두 번 다시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말자. 두 번 다시 내가 무식한 것 때문에 망신당하지 말자. 막 이런 마음에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성체조배를 하는데, 십자가 보면 발 있잖아요, 발. 이렇게 겹쳐져 있는 발인데, 못이 박혀갖고 피가 철철 나는 그 발만 보이는 겁니다. 보인다고 해서 직접 제가 뭐 환시를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환상이죠, 환상. 묵상하는데. 그러더니 주변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았어요. 욕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발만 보였던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더니 품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예수님, 당신께서 이렇게 고통받으시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곧바로 그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딱 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 딱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서 그 관상이 끝났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예.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기도 때 체험했던 생각이. 그래서 용서하게 돼요. 자, 가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아픈 방법으로도, 참 내가 하기 싫은 방법으로도, 그리고 절대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서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못났던 제가 이제는 뭐 식당 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부르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죠? 네. 이스라엘도 이집트를 탈출시킨 다음에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고, 엘리야도 그 지금 가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 다 때려 부신 다음에 어디로 가게 만드셨죠? 하느님의 산 호렙이지만 호렙산도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고, 예수님도 세례받고 난 뒤에 광야로 가게 되어 가서 유혹을 받으셨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참 아픈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이거 하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들을 내쫓을 때도 무엇으로 내쫓으셨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걸어가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과 함께 계셔주시고,
그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그거의 100배, 1000배는 됩니다. 그게 제가 체험한 그런 것이죠. 내추럴로 쓰러진 아버지 놔두고 여러분들 외국에서 8년 동안 부모님 만나지도 못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아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장가를 안 가서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학 마치고 신학교 돌아와서 저는 신학교에서 바로 그 우리 학사님들 가르칠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느낌이 딱 두 번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제 서품을 받고 나서 신부님이 되자마자 서품 직장에서요. 그 신부님이 되자마자 막 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열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교우들하고 미사하고 싶다. 이 생각이 여기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그리고 그것과 아주 비슷한 느낌이 뭐였냐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여기서부터 막 우리 학사님들 가르쳐주고 싶다. 성경만. 이게 막 여기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유학 마치고 한국 들어왔을 때 4년이 넘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부르질 않아가지고. 근데 저랑 같은 공부했던 후배들은 귀국하면 곧바로 불러가지고 막 강의시키고 하는데 저는 저만 안 부르는 거예요. 저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교구에서 주교님 미사하실 때 교구 신부님도 우르르 다 가잖아요. 제 입방에서 만나면 신부님들이 저한테 4년 동안 무슨 질문하냐면 신학교에서 뭐가 됐죠? 저 강의 안 하는데요. 강의 왜 안 해? 이거를 4년 동안 질문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4년 동안. 나중에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공포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왜 하느님은 그러실까? 왜 항상 이렇게 아픈 방법을 사용하실까? 저한테.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때도 이제 성취조배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르지 않는 거는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느님이 그걸 바라지 않으신다.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 그냥 다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럴 때 이제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매일 거기 보고면서 올리는데, 그 앱도 개발하게 되었고, 교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 가르칠 때 처음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유학 마치고 들어와서 이 프레젠테이션에다가 히브리어 그냥 띄워놓고요. 그 자리에서 직독직해하면서 막 가르쳐줬어요. 히라고 띄워놓고 직독직해하면서 막 읽으면서 이거는 동사고 이거는 명사고 막 이러면서 뜻이 뭐고 막. 그렇게 막 한 3주를 가르쳤는데 우리 요셉의 할아버지 한 분이 강의가 끝났는데 안 가고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신부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했고 뭔데요 형제님 그랬더니 신부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신부님한테 제가 정말 충원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최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3주 동안 신부님이 가르쳐주고 당최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신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저는 로마에서 배운 대로 막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로 들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이야기해 줘야지 이게 뜻이 뭐고 막 동사가 뭐고 이거를 가르치는 건 아닌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또 교우들이 강론을 계속해서 듣고 싶다고
유튜브 했으면 좋겠다고 그 교우들이 강론을 올려주기를 원했어요. 제 본당 교우들이. 녹화해서 본당 카페에다가. 근데 계속 그걸 녹화해서 올리다 보니까 카페 용량이 차가지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카페 유지하려면. 그래서 그러면은 예전 강론 다 지우고서 다시 올리라고 했더니 또 예전 강론 다 지우는 건 안 된다는 거였고 고민을 막 하다가 사무장님이 신문이 그럼 유튜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너무나 힘든 그 4년이라는 시간 정말 하나님이 뭐 원망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로마에서 왜 미련하게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왔을까? 이런 미래가 기다릴 줄 알았으면 그냥 적당히 하고 나도 놀다 올 걸 왜 미련하게 그렇게 죽도록 공부하고 왔을까? 그런 후회가 막 원망 막 이런 게 가득 찼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제 신학생 때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신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더 겸손해지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신 거였죠. 만약에 그 시기가 없었으면 글쎄요. 저 그렇게 성경 강의 여러분들 저하고 성경 강의 안 해보셨죠? 네. 하여튼 성경을 그렇게 교우들이 좋아하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마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론도 지금처럼 할 수 있었을까?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5년째 되니까 너무 신기한 게 신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학사님들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귀국해서 5년 만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아유, 박수. 근데 그 가서 가르치는 첫날 얼마나 제 안에서 막 기쁨이 터져나오는지 몰라요. 이 안에서부터 막 드디어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또 다른 신학교, 그러니까 우리 대전 신학교 말고 수원 신학교에서도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학사님들도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갑자기 막 유튜브가 막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만 주시려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마련해 놓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제 삶을 살아오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느님께 성실하게 잘 응답하고 살아왔는데 내 삶의 방향이 왜 이런 쪽으로 흐르는지 그래서 하느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 믿음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아니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올바른 성모신심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다 얘기했네요. 저희 성소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고통, 힘듦, 어려움 내가 인생이라는 광야에 나가게 됐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나를 아주 특별하게 초대하고 계시는 그런 신호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여정을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모님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중재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모님, 한쪽에는 성모님,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올바르게 기쁘게 걸어나가는 그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